아니 짧을수록 빡세게 하는 거야. 늦겠어. 빨리 가. 어, 자. 그래. 어! 저, 나 분리 좀 보고 갈 테니까 먼저 가. 예, 먼저 갈게요. 어, 그래. 보고 오세요. 어. 이 정도로 무슨 병원을 가요? 아유, 그냥 넘어지다가 발목 좀 삐친 건데. 그만하길 천만다행이다. 경찰에 신고는 했고. 아, 예, 파출소에 들렸다가 오는 길이에요. 누군지 얼굴은 봤어? 어, 아니 저 어두운 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못 봤어. 아이고, 누군가 봤어야지. 어, 얼굴을 봤어야 잡든가 하지. 어? 아이고, 도둑질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람까지 다치게 하니 천하 이런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아이고, 야, 저, 애미한테는 연락 안 했냐? 아빠 다쳤어? 아니야.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좀 접질려서 그래. 진짜 괜찮아. 멀쩡해. 바보같이 넘어지기나 하고 조심해야지.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데려왔어. 넌 들어가서 일기 쓰고 자. 응? 알았어. 안녕히 주무세요. 어, 그래, 그래, 잘 자. 계속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더라고. 잘했네. 다리 괜찮아? 인대라도 늘어난 거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내일 일어나봐서 그래도 안 좋으면 그때 가보든가. 그렇게 내가 뭐라 그랬어? 잡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지? 칼이라도 들고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하고 보라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하지. 나 환자인데 좀 봐주라. 도둑놈 얼굴도 못 봤다면서. 에이, 그냥 그런 놈은 잡아다 감옥에다가 쳐놓고 푹푹 썩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사람까지 다치게 하고 그게 강도지 도둑이야? 나쁜 놈, 아, 못된 놈. 그만해, 듣는데. 너도 TV 그만 보고 들어가서 자, 얼른. 아니, 저 방 치웠어? 들어가, 내가 찜질해줄게. 어, 그래. 재용이를 보면 꼭 상처받고 버려진 고양이를 보는 것 같아. 누가 조금만 손대려고 하면 막 핥히려고 하는 들고양이 말이야. 일부러 믿게 말하고 못 대구는지도 모르지. 상처가 많은 아이니까. 자기가 봐도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누가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눈에 밟혀서 자기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 데려왔어. 나 잘한 거지? 아, 당근 잘한 거지. 근데 가잔다고 순수히 따라올 애가 아닌데 어떻게 꼬셨어? 지 아버지한테 전화 왔다고 거짓말 좀 했지. 아버지가 시켰다는데 지가 뭐 별 수 있어? 근데 애 없어졌다고 찾으면 어떡하지? 아픈 애를 병원에다 내팽개쳐 놓고 간 아버지야. 찾기나 하겠어? 아, 저 그래도 옆집에다가 부탁해놓고 왔어. 걱정하지 마. 당신도 명함 남겨놓고 왔다면서. 뭐 그건 그런데. 왜? 어? 아니야, 아무것도. 자기야! 자기야, 일어나봐! 응? 재용이가 없어졌어. 뭐? 아, 잘 찾아봤어? 새벽에 나갔나 봐. 집에 갔나? 몸도 성치 않은 애가 가다가 쓰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출근하다가 들...